안녕하세요. 건강 인사이드의 김호수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는 건강 인사이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삼성 서울병원의 이승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경외과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이승준 교수님께서 많이 고쳐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승준 교수님께 제가 궁금한 점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여쭤볼 거예요.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십니다. 나 허리가 아프면 나도 허리 디스크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일 처음으로 요통과 이 허리 디스크의 차이가 뭔지 요거부터 좀 알아볼게요. 요통은 일단 증상의 표현입니다. 허리 아프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허리 디스크는 그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요통과 허리 디스크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사실 허리 디스크라는 게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허리가 아프시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가 한 예로 샤워를 하다가 비누를 줍는데 허리가 빠직하면서 움직이질 못하겠다고 하면서 구급차를 부른 적이 있었대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도대체 이 허리 디스크의 원인 이런 것들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게 일단 젊은 분들이 활동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허리 디스크, 디스크 탈출증 이런 그 질환이 이 척추체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싸고 있는 그 이 물렁뼈 조직을 디스크라고 하는데 네. 그 인대 조직의 일부 그 이 균열이 생기면서 내부에 있는 핵이 이제 삐져나오는 걸 디스크 질환이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대 손상이 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용물이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보통 그 이 친구분이 경험하셨다는 그런 통증들은 네. 대부분 이제 그 싸고 있는 인대 조직에 미세한 균열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급히 실려서 오셔서 이제 MRI 같은 걸 촬영을 해보면 근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제 통증의 정도는 그 균열이 되거나 찢어진 양과 크게 상관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통증의 정도가 이제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보통은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큰 디스크 조각이 실질적으로 밀려 나왔다 그런다 그러면 허리 통증에서 끝나지 않고 신경 조직을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신경을 눌러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통증이나 마비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들이 이제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통증만 있는 경우라 그런다 그러면 보통은 큰일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친구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허리 디스크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크게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경우에 한해서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마미총증후군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그 대소변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어떤 신경 그 질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다른 치료로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응급에 준해서 수술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신경을 이제 탈출된 디스크 조각에 눌러서 운동장애, 특히 마비가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 신경 회복이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수술을 권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충분한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든 뭐 물리 치료든 다른 기타 다른 치료를 충분히 시술을 포함해서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견디기 어렵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선택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세 가지 케이스가 아니면 꼭 수술을 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 의학적으로는 그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디스크 조각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튀어나왔던 게 이 몸 안에 있는 염증 반응 때문에 녹아 없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걸리고 이제 나오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신경이 그 눌리는 상태를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뭐 버틸 수만 있다면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견디기 어렵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라도 수술을 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선택사항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수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 좀 아셔야 되겠고,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통증을 잘 견디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허리가 아프고 생활하기가 어렵고 참 쉽지 않은 질병이잖아요. 어떻게 통증을 잘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중에 소개되어 있는 많은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약물 치료, 그러니까 약을 먹어보거나 그다음에 뭐 정맥주사로 통증 조절 진통제를 좀 투여하거나 하는 식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충분히 일단 쉬어보는 형태로도 가만히 그 무리하지 않은 상태만으로도 한 보통 1, 2주 안에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 뭐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병변에다 직접 이제 뭐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진통제를 이제 국소적으로 사용을 주입을 한다는 형태의 그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도 통증을 급히 그 좋게 만들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후에 향후 관리는 뭐 운동이나 그 이 허리에 기본적으로 무리가 안 되는 활동들, 안정, 그리고 적극적인 뭐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후에는 처사의 관리가 잘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시간이 흐르면 보통은 3주에서 6주 안에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기간만 잘 보내신다고 한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라도 통증 조절은 쉽게 되는 편입니다. 네. 자, 통증 조절하는 방법까지 잘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신 분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병원에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이들 이제 허리 디스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병원 오신 분들 많이 놀래서 오세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수술이나 이런 설명을 듣고 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수술에 대한 특수한 상황은 정말 드문 거고요. 대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디스크 조각이 녹아 없어지고 좌인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히 개인의 그 상황에 맞고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치료들을 적절히 조합하시면 만족스럽게 통증 조절이나 뭐 치료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설명을 많이 듣고 오세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아픈데 꼭 운동을 해야 되느냐. 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은 통증이 없을 때 하는 거라서 급성기 통증이 있는 디스크가 이제 생겼다고 설명드리신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쉬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후에 관리 때 천천히 좀 해보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허리가 이러면 좋지 않겠다, 이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과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가 대부분은 좋은 방법들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보시다가도 잘 안 되시면 뭐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나도 허리 디스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거나 좀 허리가 아프시다거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니면 더 빠른 방법은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한번 검사도 받고 진단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자, 삼성서울병원 우리 구독자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건강인사이드는 계속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